나는 가끔 중부시장에 가서 멸치를 사온다. 그 시장엔 건어물이 없는 게 없다. 음식할 때 멸치는 아주 다양하게 큰 역할을 한다. 김치 담글 때도 쓰이고 육수로도 쓰이고 아주 중요한 식재료다. 멸치 요리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나만의 꽈리고추 멸치볶음 조리법을 공개하려고 한다. 우리 집만의 밥도둑.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. 꽈리고추는 먼저 꼭지를 딴다. 그리고 물에 씻어준다. 이때 물기가 있어도 상관없다. 씻은 꽈리고추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준다. 통째로 넣으면 먹기도 불편하고 속에 간도 잘 안 밴다.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꽈리고추를 볶아준다. 이때 맛소금을 꼭 조금 넣어준다. 고추의 간이 배게 하기 위해서다. 중간불에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준다. 멸치를 넣고 고추와 잘 어우러지도록 볶는다. 그리고 설탕, 고춧가루, 간장을 순서대로 넣고 잘 섞어준다.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밑반찬으로 나오는 것 중에 단골 메뉴가 꽈리고추 멸치 볶음인데 그 멸치는 중간 멸치다. 그것도 맛은 있다. 마무리 단계로 이때 마늘을 넣어주는 게 맛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. 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밥 먹고 싶어진다. 그리고 깨를 뿌려주고 불을 끈다. 시장에서 멸치들을 구경하다 보면 큰 멸치, 중간 멸치, 잔멸치가 있는데 멸치는 작을수록 더 비싸고 크면 클수록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잔멸치를 제일 좋아한다. 옛날에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멸치를 한 봉지씩 가져오셨다. 나는 저번에 준 것도 아직 있는데 라며 엄마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. 그 멸치들로 꽈리고추를 넣고 반찬을 해 먹었었다. 요즘은 내가 엄마에게 멸치를 사다 준다. 갓 지은 밥 위에 고추와 멸치를 같이 올려 먹으면 입안에서 맛있는 맛이 퍼진다. 오늘의 한 그릇 꽈리고추 멸치볶음입니다.